아유아유, 유유양입니다. 오늘은 타로코프의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 단축키를 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일단 웬만한 게임을 해보셨다면 W, A, S, T 요게 앞, 뒤, 옆. 그리고 100을 해보셨다면 E, Q 요도 아실 테고, 그 다음 우클릭을 하면 줌이 된다는 거, 좌클릭을 하면 총이 나간다는 거, 이런 건 이제 FPS 게임을 해보셨다면 아실 테고, 단축키 중에서 C는 안개입니다. 단축키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꿔서 원래 기본이 X인가? 눕기키라서 눕기 상태가 있고,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요게 이제 휠로 이렇게 속도 업, 그 다음 C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누르면 앉는 것도 높이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디테일하게. 근데 보통 쓸 일이 없어요. 보통 이제 캡스락을 누르면 속도가 최고가 됩니다. 보통 이것만 쓰신다고 보면 돼요. 걸어가다가 최저치로 걷고 싶으면 캡스락, 앉기 이렇게 해서 소리 줄이고, 다시 빨리 가고 싶을 때는 캡스락 이렇게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쉬프트는 달리기고, 그 다음 Alt T, 여기 이제 탄창을 확인하는 건데, 우측 하단에 보면 Nearly Full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2탄은 5탄에 쓰고 M99라는 탄이 들어있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 게임은 탄이 맥스, 그러니까 풀, 니얼리 풀, 하프, 뭐 하프보다 좋고 레스 댄 하프, 그다음 올모스트 엠프티, 엠프티 이렇게 6단계 정도로 있고요. 게임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외우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좀 외우기 쉬운 팁을 주자면, 탄창의 T라고 생각해서 알트 탄창 이러면 탄창 확인한 키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외우기 쉬우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T키가 요 레이저 사이트 달리는 거나 후레쉬가 달려 있으면, 이렇게 후레쉬나 껐다 켰다 또는 레이저 사이트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컨트롤 T를 누르면 요 레이저 사이트의 종류가 바뀝니다. 후레쉬 지금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적외선이라고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색감이 변하실 거예요. 나무 색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제 적외선. 그래서 T키를 눌렀다 뗐다 하면 켜지는 거고요. 그 다음 수류탄은 G키. 그리고 요걸 단축키를 4번부터 5, 6, 7, 8, 9, 0 이렇게 등록을 할수 있는데, 단축키를 등록을 했으면 좌클릭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미리 던지기 전에 할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쿠킹은 없습니다. 던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야지 터지는 거 똑같아요. 그냥 쥐고만 있을 수 있다. 그냥 G키 누르는 게좀더 나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은 단축키 RR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R 두 번. 탄창 가는 키가 R키인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탄창 갈때 배그 같은 게할때 R키로 탄창 가는 건 똑같죠? 근데 R을 두번 빠르게 누르면 퀵 드로우라고, 저는 컨트롤 R로 바뀌었죠. R을 두번 누르면 탄창을 버리는데, 저는 컨트롤 R 이렇게 탄창을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그 같은 거 하면서 R을 막 연탄 누르는 버릇이 있다 저처럼, 그러면 컨트롤 R 같은 걸로 바꿔주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쓰질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체감해 보세요. 1, 2, 3, 4 이렇게 하면 쏠수 있겠죠? 이번에는 버릴게요. 1, 2, 3, 4 똑같아요. 제 체감상 0.1초 정도 차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탄창 버리는 키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비분들이 이제 좀 당황하시는 것중 하나가, 요 리그에 자리가 없으면 탄창을 갈때 탄창을 바닥에 버려요. 이렇게 이제 자리가 없다 그러면 R키를 누르면 탄창을 이렇게 바닥에 버립니다. 그럼 찾기 힘들죠? 이제 찾는 방법이, 이렇게 마우스 커서 가까이 대면 이렇게 점이 보여요. 점, 흰색 점. 막 총알 같은 거 실수로 잃어버렸어. 군대에서 그거 막 죽기 위해서 개고생한다면서요. 요럴 때 이렇게 흰색 점, 흰색 점으로 찾으시면 돼요. 군대에서도 흰색 점을 잘 찾아보세요. 그 다음 줌 같은 경우에는 우클릭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게 되는데, Alt 우클릭하면 줌 배열이, 가면인
배율이면 이렇게 가변 배율이 되고요. 그 다음 컨트롤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캔티드 같은 거 달고 있으면 이렇게 종류를 바꿀 수 있어요. 컨트롤 우클릭, 알트 우클릭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 0점 같은 게 있는데 우측에 보면 50이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 업을 하면 100, 150, 200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 조준경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5m부터 있죠? 50, 100, 최대가 100이에요. 얘는 25부터. 그리고 얘는 가변형으로 Alt 우클릭하면 이렇게 요 사이트를 종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버릴 때 보통 우클릭을 하시고 디스카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게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버리는 키를 굉장히 자주 써요. 그래서 요걸 디스카드를 한다거나 또는 기본 단축키가 딜리트로 돼 있는데 딜리트 키를 이렇게 해놓으면 마우스에서 손을 대야 돼요. 이걸 버릴 때마다 항상 그 키보드에서 손을 대거나 마우스에서 손을 대야 돼요. 둘중 하나. 이동을 못 하거나 마우스에 손을 대야 되는데 마우스 중에서 보통 엄지손에 버튼이 있는 마우스들 많죠, 요새. 그런 마우스를 쓰신다면 마우스 4번 버튼을 쓰셔서 이렇게 빨리 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엄청 빠르죠? 그리고 유비분들이 이제 가방 같은 거 버려졌을 때 주울 줄 모르는데 서치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밑으로 휠 버튼을 내리면 테이크와 서치를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테이크를 해주셔야 주어집니다. F키는 배그처럼 줍는 키고요. 뭐그 다음에 이제 줄 네. Alt 컨트롤 좌클릭을 하면 여기 리그 같은데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자 같은 거에서 주울 때, 예를 들어 가방이 이제 이게 상자라고 쳐요. 요 상자에서 일로 가져올 때, 이때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돼요. 컨트롤 클릭. 그리고 Alt 클릭을 하시면 옷이 입어지고. 이런 장착은 Alt 클릭. 그 다음에 줍는 거는 컨트롤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이 이외에 이제 단축키는 거의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쓸데없는 팁으로 Y키를 누르면 요렇게 대사를 칠수 있다는 I'm 거, on loop. Cover me. 이런 행동을 할수 있다는 거, 이런 걸할수 있다는 거니까 F1을 누르면 Nice. 이렇게 대사를 하나씩 칠수 있다는 거, Wonder what's around here. 뭐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휠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개머리판을 접는 총은 접고요. 휠을 누르고 탭키를 눌러야 펼쳐요. 우클릭 누르고 폴드를 해주셔도 되는데 단축키로는 휠을 꾹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서칭 같은 경우에도 휠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서치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화면을 누르셔도 돼요. 여기 화면. 서치를 하실 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자,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인게임에서 끌어서 R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장착 같은 경우에는 Alt 좌클릭. 그리고 여기로 가방으로 넣는 건 컨트롤 좌클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창고로 이동하는 것도 컨트롤 좌클릭 이렇게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 하요하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